네, 매주 월요일 영원한 현역 박지원 전 비서실장과 함께하는 고품격 본격 정치 토크 박지원의 정치의 품격 시작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 국정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타이틀이 너무 많아서 고품격에 본격에 뭐 이러니까 예, 네, 제가 약간 씹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예. 네. 목포에 다녀왔습니다. 아, 목포에 다녀왔습니다. MBC 창사 54주년 특집 방송 예. 녹화를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생전에는 해 주셨고 이후 여사님이 하셨고 이제 두 분이 서거하니까 제가 했는데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불편한 다리를 하고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 왜요? 최경영의 최강시사가 그렇게 인기가 좋은지 아.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어떤 분이냐고. 아니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 나오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런데 제가 위협을 느낍니다. 아. 제발 오래 하시지 예. 나오지 마세요. 아. 나와서 또 저처럼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저야 뭐 절대 정치는 안 하니까요. 예. 그 원장님 지금 저 대통령 지지율이 24% 한국갤럽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나중에 뭐 김봉신 대표랑도 쭉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24%라는 이 지지율이 뭘 의미합니까? 이건 민심도 변했고 예. 천심도 변한 겁니다. 천심도 변했다? 예. 24대 66 우리 국민은 아는데 오늘 휴가에서 복귀하시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만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미중 갈등으로 우리가 반도체 치4에 예, 가입하느냐 마느냐 회의 참석하겠다는 예.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중국을 포함해서 치5로 가자. 본격적으로 지금 미국과 문제예요. 중국과 예. 우린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펠로시 안 만난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미국 보세요. 필리핀도 블링컨이 가고 아프리카도 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미국 경제 실업률이 아주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예. 우리만 전부 미국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 만들고 우리 국내 공장은 안 만드니까 청년 일자리가 없잖아요. 야, 오늘 아침에 바이든 대통령 Make it America, in America. 미국에서 다 생산해라. 이건 트럼프의 Make America strong. First, America first보다 더 지독한 거예요. 미국 우선주의. 네, 예. 이런 판국에 우리 지금 대통령이 아니 24대 66 이건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지도인데 민심이 떠났는데 오늘 빈손 복귀하고 뭐 더 열심히 분발하자. 교육부 장관 뭐 경질. 더 낮은 자세로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정도의 추상적인 이야기 가지고는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야. 예. 그 신데렐라 장관 된 거 아니에요. 신발 잊어먹고 뛰어다니는. 참. 그분 나가가지고 예. 이건 은발의 오줌도 안 돼요. 어느 정도로 인적 쇄신을 해야 됩니까? 지금 국민의힘 보세요. 뭐 이준석 대표가 13일 날 기자회견하고 본격적으로 붙잖아요. 예. 국민의힘은 국민은 없고 자기들끼리 힘자랑하고 있어요. 자, 내가 박순애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나가주라는 것 아니에요. 국민이 바라는 거예요. 심지어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행정처 자문위원들은 행안부 경찰국의 신설이 입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한테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실장, 정무수석 등이 내 탓이요 하고 나가줘야지. 뭐 분발하라고 하니까
지금까지도 안 된 분발이 지금부터 나옵니까? 근데 더 낮은 자세로 대통령이 임하겠다? 예. 오늘 도어 스태핑 하시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봐야지만은 이건 진짜 국제적으로나 우리 내치로 봐서 이럴 때가 아니다. 근데 24% 정도의 지지율이면 관료들이 국정원장이나 뭐 비서실장을 해보셔서 여쭤보는 건데 관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그 정도 관료들이 제가 볼 때는 예. 집권 말이면은 복지부동하고 안 움직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3개월도 안 된 초라 집권 초라 관료들이 눈치는 보지만은 그렇게 저항 복지부동 이런 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국정 아젠다에 관해서 내가 해보겠소라고 나서는 관료들이 없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아, 그 당연히 그렇죠. 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아젠다 뭘 내놨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제일 손쉬운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공무원 처우 개선 없애겠다. 줄인다. 이러면 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김대중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 때도 공무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중견기업에 80% 이상의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자 해가지고 한 거예요. 제가 비서실장 할 때 기획예산처 장관이 그렇게 대통령한테 예산 내년도 예산 관계 설명하겠다고 그래서 공무원 처우 개선이 안 돼 있으니까 하지 마라. 또 어떻게 부탁해서 한번 했어요. 딱 입을 떠니까는 김대중 대통령이 공무원 처우 개선은 어떻게 됐어? 줄였습니다. 제일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관한테 보지도 않고 저한테 비서실장 이런 보고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고 탁 던져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대통령이 공무원도 아우르고 국민도 아우르고 모든 걸 아우르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첫째는 대통령 잘못입니다. 두 번째는 영부인 잘못입니다. 영부인 잘못은 어떤 잘못? 지금 현재 자기 대학원생 친구가 또 비서실에 있다. 아, 대통령실에 있다. 많잖아요 지금 뭐. 그렇게 켜켜이 쌓여가잖아요. 예. 이러한 것을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청와대 대통령실에 핵심 포스트에 검찰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법적 기준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기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국민은 그게 아니에요. 정치적, 정서적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정치적, 정서적.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모든 걸 나는 왜 그러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대국민 사과도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 근데 대국민 사과라는 게 지지율 떨어진다고 대국민 사과를 뭐 딱히 뭐라고 해야 되죠? 아, 지지율이 예. 척도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까? 인사 잘못하고. 아, 교육부 장관 보세요. 신발 잊어먹고 신데렐라 장관 된 거 아니에요? 예. 스타 장관이 아니라? 자, 얼마나 많은 경제로 나가자 하는데 사정으로 국정원이나 때려잡으려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것은 문재인 탓이고 영부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 개인 생활을 하듯 이게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나올 때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대학원생 최고위 과정 동기 그렇죠. 예. 그 동기도 충분히 역량이 입증된 사람이다. 능력이 입증된 사람이어서 검증된 사람이어서 그리고 캠프에서도 일을 했었다. 그래서 등용한 것이다. 뭐가 문제냐. 이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거든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바로 자기들은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든 하등에 하자가 없다.
검증이 됐다. 누가 검증했어요? 공식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이게 한두 번이면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게 매일 나오니까 매일 터져 나오니까 이 국민들이 믿냐고요. 그래서 이게 나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국민들이 윤석열, 김건희, 영부인 이 두 분을 밉상으로 보는 것 아닌가. 한번 밉상으로 보면요. 하는 것마다 미운 거예요. 예. 그런데 한 것마다 매일 터져 나오잖아요. 공사를. 관저공사? 예.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수의계약? 예. 그 당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당은 지금 8월 13일에 방금 전에 그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지금 시점에 그냥 사퇴를 하는 게 당 분란을 가장 잠재우고 부드럽게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당대표는 생각이 약간 다른 것 같고 어떻게 될 거라 보세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하는 게 그래도 낫다. 집권당의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를 압도적으로 승리시킨 그런 당 대표이면은 좀 자제가 좋은데 이분도 그렇잖아요. 토사구팽 당하고 퇴로를 열어줘야지. 그냥 대통령부터 내부 총질하는 대표가 없으니까 당이. 그래 그 후로 이준석 대표가 징계 먹은 후로 지금 국민의힘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은 없고 자기들끼리 힘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저항하는 거죠. 또 저항하면은 국민적 지지가 있고 그 지지라고 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냐. 자기 국민의힘 당권 주자 중 탑 아니에요. 이런 걸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정치가 실종된 거예요. 만약 제가 국민의힘 중진이라고 하면은요,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겠어요.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또 그분의 요구도 들어주고, 정치는 최선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차악도 추구하는 거예요. 차선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 그렇게 공격만 하면은 이준석 대표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13일 날 기자회견하고 다 한마디 던지니까 어제 밤에 그 보니까 이제 전 뉴스가 그걸로 깔리더라고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사실은 여당 내에 차기 유력 대선 주자들 뭐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에게 힘을 싣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당권 나아가서 차기 대권 그리고 국민의힘이 안정적으로 가야 본인들도 이제 뭘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지금 중진원이랄지. 당연히 염두에 두죠. 정치인이라고 하면 오늘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로 모든 권력과 국민 속에서도 차기 국민의힘 대권 후보로 압도적 1위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유승민 의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행히 아주 그 재밌는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에 있으면서도 계속 중앙정치에 그렇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야기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하니까 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은 점잖게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서울시장만 하니까 안 올라가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자기 목소리를 내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낼 수밖에 없다. 낼 수밖에 없죠. 최악의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하고 두 세력이 대립을 하게 돼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렇게 돼서 이준석 당대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오게 됐다. 비대위 체제는 그냥 가버리고 그렇게 되면 유승민 의원과의
어떤 신당 창당 뭐 이런 것들도 시나리오가 되나요? 저는 거기까지 봅니다. 거기까지 그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길로 가고 있다. 예. 예. 그리고 그러한 것을 포용해 주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줘야 돼요. 자, 이준석 대표 만납시다. 청와대로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봐야지. 내부 총질한 사람 던져버리고, 또 윤핵관들 던져버리고, 당은 이준석 대표는 배려 없이 계속 비대위로 간다고 하면은 누가 앉아서 죽으려고 하겠어요. 서서 싸우지. 그리고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유승민, 오세훈, 대권을 꿈꾸는 큰 정치인들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황태자, 한동훈 장관하고 압도적으로 대통령, 자기 대통령 후보로 1등 아니에요. 예.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유력관들이 친윤 장당이 장악되면은 저는 이준석, 유승민 신당을 꼼틀꼼틀 할 거고, 그 한동훈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오세훈도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은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의 지각 변동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당대표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여권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준석 대표가 26%로 1위한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초반 분위기는 거의 이재명 의원이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이른바 친문이라고 해야 되나, 친이낙연계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간 이재명을 반대하는 또 그룹들이 있단 말이죠. 당연히 정당에는 있죠. 민주당도 이재명 당대표 이후의 상황이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모두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는 여야 구분 없이 싸웁니다. 네. 싸움을 가지고 정책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로 최강시사에서 확대명이라고 하더라. 그렇죠. 제 말이 네. 맞아가잖아요. 맞아가 된단 말이에요. 네. 되면은 박용진 후보 등 소위 비주류에서는 사법 리스크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어차피 어대명이 되고 확대명이 된다고 하면은 당대표 당선 후에 이재명 당대표가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첫째는 민주당 의원들, 당직자들, 당원들을 잘 결속시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DJ 민주당, 민생, 실사구시, 대북 문제 이러한 것을 이끌어가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것은 리더십 문제인 거죠.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이지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김건희 영부인께서 뭐라고 하시더라도 대통령이 제지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예. 시간이 참 약간 부족한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그 한일 문제 때문에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포럼 갈 것 같고요. 북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남북대화 관련해서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남북협상 로드맵 담대한 계획 뭐 이렇게 정부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북한 반응은 냉랭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안 됩니다. 당장은 안 북한이 됩니다.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개혁은 비핵화를 하면은 MB 비핵화 3000처럼 예. 비핵화를 하면은 담대하게 도와주겠다. 이건 아니에요.
비핵화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의 정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박진 장관이 참 훌륭해요. 저는 이 내각 중에서 박진, 권영세 두 장관을 제일 높이 평가하는데 훌륭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북한이 대화할 것이다 라고 아마 본인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본인도 생각하지 않을 네. 것이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원한 현역 정치의 품격 박지원 전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 한 발짝 더 들어간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